미국의 SWAT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경찰 특공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 스페셜 오퍼레이션 유닛 일명 SOU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SOU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네 종류의 대테러 부대 중 하나입니다. 온갖 종류의 특수부대들이 많아진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공식 대테러 부대는 경찰특공대와 해양경찰특공대, 육군의 707특임단과 해군의 UDTC뿐이죠. 그런데 사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는 전문적인 대테러 부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헌병 특수임무대와 군사시설에 대한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707 특수임무단 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죠. 특히 다가오는 1986년부터는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거대한 국제행사들이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될 텐데 고작 그 정도의 인력과 장비로 테러 사건을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군부대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도 대테러 부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1983년에 이르러 경찰청 직속의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는데요. 이들의 성공적인 테러 예방을 통해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부대 이름도 코리안 내셔널 폴리스 868 줄여서 KMP-868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새롭게 만들어진 KMP-868에 들어간 인원들 중 경찰 출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대통령 경호 임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육군 특전사 소속의 최강 특수부대 27부대 출신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7부대는 현재 없어진 부대라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테러 부대인 27부대는 오늘날 국군에 통용되는 특공무술의 개념을 정립한 부대이자 개개인 전부가 수준급 무도 유단자였죠. 그런 27부대 출신들로 조직의 대부분을 채웠으니 당시 정부가 경찰특공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빵빵한 지원을 받으며 탄생한 경찰특공대는 KMP-868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주요 경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대테러 조직이 부실해서 냉전의 한복판에 있는 서울 또한 북한의 테러 공격에 당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현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대회 내내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경찰특공대가 24시간 밤낮으로 경비 업무에 진심을 다한 덕분이었죠. 이러한 경찰특공대의 헌신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크게 성장하는 한편 한국이 더 이상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잘 알려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능력을 크게 실감한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을 넘어 전국의 수많은 시도 경찰청에도 경찰특공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비 임무에 특화된 전술요원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팀과 탐지견 운용팀 등을 추가해 더 다양한 테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그래서 현재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무려 15개 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있는 한편 아직 경찰특공대가 없는 3개 경찰청도 곧 각자의 경찰특공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 대원들의 숫자가 많아진 만큼 대원 개개인의 전투력 수준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계 각지의 수많은 경찰특수부대가 모이는 세계 전술평가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찰특공대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적을 듣는다면 이런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창설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2006년의 대회에서는 개인전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고 이듬해 열린 2007년의 대회에서는 고층 건물 침투와 건물 내부 소탕, 장애물 처리 등 무려 3가지 종목의 단체전에서 모두 1위를 거두었으니 말이죠. 또한 세계 경찰 특수부대들이 모인 2015년의 전술대회 어반쉴드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8위라는 미친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강력 범죄가 쏟아지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 대테러 조직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체력 훈련이나 레펠 훈련, 꼼꼼한 사격 훈련 등을 통해 훈련 상태나 전술 능력 같은 부분은 이미 완성된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장비 수준은 어떨까요? 경찰 특공대가 주로 사용하는 개인 장비는 미국의 대부그루가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사안 야간 투시경과 전통의 MP5 기관단총, 그리고 P7 권총 등이지만 특수부대답게 개인의 임무에 맞는 더 다양한 무기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사용하는 독일제 돌격 소총인 HK416과 미군의 근접전용 소총인 마크 18 CQBR은 물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M107LR SR 같은 대물 저격총까지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밖에도 수많은 사제 장비에 대한 구매가 허용되는 것이 바로 경찰 특공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개인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장갑차 같은 기동 장비를 끌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M60 기관총이나 K3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최대 시속 100km 이상의 미친 차륜형 장갑차 S5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그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한 베어캣 시리즈로 대체하는 중이죠. 여기에 사다리까지 연결하면 웬만한 높이의 층수는 모두 지상 투입이 가능하니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녀석입니다. 게다가 경찰 특공대는 이런 비싼 장비들을 그저 창고에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잘 써먹고 있으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요. 북한과의 너무 오랜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이라는 걸 거의 겪어볼 일이 없는 한국의 군대와는 정말 많이 다른 상황이죠. 허구한 날 벌어지는 전국 각지의 강력 범죄에는 거의 언제나 경찰 특공대가 곧바로 투입됩니다. 경찰 특공대가 활약한 가장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 바로 1997년에 벌어진 버스 인질극 사건인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은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버스 운전사를 위협하며 시작되었죠. 이 남성은 자신이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며 운전사와 승객들을 협박했고 본인의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야겠으니 버스를 청와대로 돌리게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로 돌진하던 이 버스는 한참이 지나서야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겨우 멈춰섰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이 남성과 대치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이 풀리지가 않았고 결국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했죠. 연막탄과 가스총으로 범인을 제압한 경찰은 작전 개시 후 단 10초 만에 상황을 종결했다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버스 운전사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이런 엄청난 사례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폭발물 신고 사건 때마다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출동해서 상황을 수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첨단 장비를 통해 각종 실전 사례들을 처리해가며 경험치를 쌓는 경찰 특공대, 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 특공대 안에서도 특수 직역인 폭발물 처리 요원과 분석 요원은 당연히 관련 분야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 그렇지 않은 전술 요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곧바로 전술 요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 신체 조건부터가 아주 빡센데요. 나이는 40세 이하의 성인이기만 하면 되지만 대신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력이 1.0을 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죠. 바로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과 2단 이상의 공인 무도 자격, 그리고 18개월 이상의 특수부대 근무 경력입니다. 무도 자격까지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취득한다고 쳐도 군 경력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애초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제서야 경찰 특공대에 지원해볼 수 있는데 일단 1차로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턱걸이, 그리고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 등 6가지 종류의 체력시험이 숨가쁘게 이어지죠. 그런데 사실 웬만한 지원자들은 이 체력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거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쉽게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도 2단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졌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최종적인 당락은 결국 필기시험에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뽑히는 인원들이 체력이나 전술 능력보다는 필기시험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뭔가 아리송하면서도 한국만의 특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신 한번 뽑혔다고 해서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니라 아주 혹독한 내부 심사가 기다리고 있죠. 1년에 두 번씩 자체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체력과 사격, 전술 능력 등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나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40대 이상의 대원들도 20대 초반의 대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체력을 가져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대테러 부대 경찰 특공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